피쉬 차우더 소프 재료를 썼는데 약 0.5cm 정도로 썰어주세요. 아니 나는 죽어도 1cm 쓰려겠다. 그럼 모든 재료 1cm를 쓰려야지. 크고 작고 그러면 안 되고. 뭐 이거 좀 크고 작고 했다 해서 집에서 또는 여러분이 요리를 해먹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그러나 정성 들여서 자꾸 썰어버릇 해야 되겠지. 특히 상품을 가치화 시키려면. 베이컨. 그 다음에 생선살. 생선살은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이 스프 재료는 성장에 좋은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좋지. 왜 그래? 우유 있지, 밀가루 볶은 거 있지, 생선 스톡 있지, 버터 있지, 생선살 있지, 세러리, 양파, 베이컨까지 있지 않습니까? 밀가루도 볶아놓은 곳에 이제 생선 스톡을 집어들여서 풀어주세요. 몸을. 지금 이제 피쉬 차우더 스프, 생선 스프를 끓여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슬슬 끓이고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재료를 볶아야지. 재료를 볶는데 집에서 버터 없으면 식용 요리도 해도 되고 버터가 있으면 버터를 좀 사용하고. 근데 버터를 많이 넣을 필요가 없어. 왜? 베이컨에서 기름이 좀 나오거든. 감자를 이제 아까 안 썰었는데 좀 썰어서 넣을게. 그래서 볶을 때도 단단한 거부터 먼저 볶아야 돼. 세러리, 양파. 양파를 먼저 오래오래 볶으면 단맛이 나니까. 그리고 소금은 반드시 볶을 때 넣어줘야 돼. 그래야 깊은 맛이 나. 후추는 이런 때는 대고추를 넣어주는 게 좋지. 너무 볶을 필요가 없겠지. 색깔이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 이제 우유를 넣어줘야지. 그래 끓여주세요. 끓여주면서 이제 생선살을 그냥 넣어도 상관없고 집에서 또는 이런 스톡이나 끓는 물에 살짝 데쳐넣어도 좋아요. 이게 살짝 데쳐놨다가 나중에 스프가 거의 다 마무리될 때 넣어요. 여기 이제 생선살을 이렇게 꺼내서 스프가 다 됐을 때 넣어서 농도가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네. 흘러서 담아줘.